와, 근데 이 시간에 밖에 나온 거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나는. 아, 야, 이 시간에 일어나다니, 내가. 타이트하다. 요즘 타이트해. 아, 반갑습니다. 한박 스테이크 먹어야지. 아니 형들 지금 화질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화질 안 좋아요? 척구병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쓰레빠 쉬는 거 아니지? 쓰레빠 끄는 소리 나는데? 쓰레빠는 아니고 이거 이거 신었는데? 이거 이게 쓰레빠인가? 아, 우리 오알본능님이 팬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만 좀 하세요. 어제 스테이크 못 먹어서 지금 스테이크 먹으러 가니까. 야, 저게 아닌가? 아, 야, 채팅이 왜 이렇게 힘들지? 늙었나 봄, 돌았나 봄. 명선포 유행어, 돌았나 봄. 아, 근데 삼각대 사니까 무겁긴 한데, 카메라 덜 흔들리고 좋다. 삼각대 사니까. 멀쩡한데, 아니? 진짜 이거는 고급 레스토랑 가서 썰어야 되는 비주얼인데. 머리 좀 끼우라고요? 내 하루가 지겨웠을 테니까 그대 이 노래 뭔지 아는 분? 저에겐 여러분들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친구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친구 한 명이랑 최근에 싸웠었는데 극적인 화해에서 다행이다.
친구 한 명 또 잃을 뻔하다가 다시 화해해서 다행이다. 여기거든, 양들 기사식당. 여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 기사식당 돈가스랑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때리러 갈게요. 함박스테이크야. 사람들 진짜 많네요, 여기. 함박스테이크 하나만 주세요. 이것저것 엄청 많이 파는데? 철렁탕,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생선가스, 냉면, 정식, 식탕, 곱빼기, 수육. 많네. 함박스테이크. 랑 샐러드, 콩나물국 이렇게 주네요. 스프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일단 김치 좀 잘라야겠다. 김치 좀 자를게요. 아, 있는 사람 왔어? 감사합니다. 오, 되게 빨리 나온다. 함박스테이크. 오, 맛있겠다. 밥. 바로 사라다부터, 바로 사라다부터 때릴게요. 원래 스테이크나 돈가스 같은 고급 음식 먹기 전에는 사라다부터 바로 때려야 됩니다. 바로 사라다 때릴게요. 철렁탕도 팔아요, 여기. 근데 메인이 돈가스랑 함박스테이크야.
스프 전에는 후추 뿌려야 되는 거 알죠, 형님? 스프에는 후추 뿌려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여기에 바로 밥 한 숟갈 떠서 바로 비벼 먹는다 마인드. 쓱까먹다. 와, 이거 좋았다. 아, 칼질을 결국 하긴 하네.
아, 왜 군대 보신냐? 약간 뭔가 감정입니다. 아. 맛있네. 근데 진짜로 음식이 스테이크 나왔어요, 형들? 배우시네. 좀 비싼 데서 했나 보다. 아빠들이야? 근데 요새 기사 식당이 어서 오세요. 근데 원래 이렇게 비쌌나? 8,000원이네. 원래 기사 식당이 이렇게 비싸나? 싼 건가? 기사식당 무제한이에요? 리필돼요? 진짜로? 고급 음식 스테이크인데 고급 음식이 몇 배 되겠다. 스테이크 앤 파스타, 파스타까지 파스타까지 먹는다 마이. 8,000원짜리인데 어린이 솔롱탕 하나 먹을까? 어린이 솔롱탕 있잖아. 원박 스테이크 맛이 안 나. 미디엄 1등이 먹고 온 1등 급상
국내산 한우 안심으로 구운 스테이크 맛이 안 난다고. 스테이크 맛이 안 나. 미디움 웰판으로 구워서 겉은 바삭, 안은 촉촉한 그 스테이크 맛이 안 나. 그만할게요. 아, 잘 먹었다. 아, 오죽에 먹었다. 후식 때리러 갈게요.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후식으로 커피 때리러 먹으러 가야겠다. 몇 개 터졌어요? 아, 우리 같이. 잠깐만, 여기 식당 아니니까 밖에 나갔어. 뭐가 그렇게 혼자만 재밌어요? 아, 친구랑 화상 전화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랑, 제가 여자친구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밥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서.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우리 가치기가 백국에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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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어. 약간 이쪽으로 가르마 타줘야지 바로 완성이거든요. 도시남자의 완성. 와, 우리 곧 일비 항맨 형님께서 100개. 아, 감사합니다. 곧 일비 항맨님. 아니, 앞에서 쳐다봐가지고 원래 이쪽 길 아닌데 이쪽으로 왔어요. 아, 원래 저기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아래 이렇게 길 돌렸어요. 돌아서 가야겠다. 맛있네. 근데 저기가 기사식당 맛집이라 했는데 먹을만하네. 왜 바람 떨어져? 여기서 이제 후식으로 주시나 하나 사 먹어야겠다. 과일 주스 주시 하나 빨겠습니다. 딱 때마침 저기 앞에 주시가 있네. 주시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형들? 딸기 바나나? 딸바가 제일 맛네. 딸기 바나나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망고 바나나로 먹겠습니다.
망고 바나나는 맛있던데. 딸기 바나나는 뭔가 여자들만 먹는 느낌이야. 여자 주스 같은 느낌이야. 딸기 바나나. 느낌이. 연어챙기라고요? 200다리가 어제 은어 7,000명 찍던데 7,000다리를 어떻게 챙겨요? 200다리가 7,000다리를 어떻게 챙기냐고요? 35배인데 시청자가. 시청자가 35배인데. 아하, 이거. 딸기 바나나 먹어볼까? 그러면 한번. 약간 여자 것 같긴 한데. 먹어보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지금. 아직까지 딸기만 하세요. 딸기만 하나? 큰 거 하나만 주세요. 한참 빨간 거. 3,800원이네. 헤어스타일 괜찮나요, 여러분? 상남자 스타일인데. 아니야. 보컬 트레이닝은 목요일마다 해요. 목요일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오늘 월요일, 내일 화요일. 혹시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형님들? 어? 내일 미국 대선 팩트야, 진짜로? 형들, 진짜야? 오.
누구랑 누구예요? 오바마 형이랑 누구예요? 딸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랑 다르잖아. 원래 대통령이랑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대통령이랑 새로 뽑은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야? 두 분밖에 못 돼요? 아니 몰라서 물어본 거야. 모를 수도 있지. 그럼 누구 대 누구예요? 힐러리 트럼프? 트럼프가 주한 미군한테 한국한테 돈 다 받게 한다는 사람 아니야? 트럼프가? 그 정도 상식, 시사 상식 정도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힐러리가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부인 맞죠? 힐러리 클린턴 맞죠? 요 정도 시사 상식은 가지고 있다고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디 소개팅 같은 데 나가서 시사 상식 좀 얕으시면 이거 그 여성분한테 확실하게 눈도장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시사 상식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식이 몇 센치인지 왜 물어보세요? 시사상식 물어보라니까. 시사상식으로 물어보세요. 절국 결혼식 장미출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지댕새끼야. 아 근데 시사상식은 말해줄 수 있는데 정치적 얘기는 민감하니까 말 못해주겠다. 썰전 보세요. 썰전 여러분들 썰전 보면 다 설명해줘요. 아시겠죠? 현이는 썰전 챙겨보거든요. 아, 내가 대답해 줄 수는 있는데 정치적 발언 이거 민감하니까 나중에 따로 만나면 말해줄게. 치즈 더럽님 저 방금 봤다고요? 치즈더럽님 여성분이신가요? 치즈더럽님 네 썰전 보면 다 설명해줘 형들. 딸기 바나나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
맛있어. 맛있다. 그래. 어? 오. 간호사분들을 만나요. 누나들 화이팅. 아니요. 아 근데 여기가 병원이 많더라고. 우리 집 옆에도 병원이 있거든. 우리 옆에도 병원이 있어가지고 진짜 여기 간호사분들 진짜 많아요. 여기 동대문구 장안동. 내가 옛날에 서울 살 때 여기서 1년 살았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원래 약간 익숙한 데에서 계속 살고 싶은 그런 욕구 없어요, 여러분들? 기왕 살면, 어? 익숙한 데서 계속 살고 싶잖아. 아, 우리 보성님. 아이고, 우리 보성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우리 보성님. 어서오세요. 근데 형들 이제 우리 집 다 왔는걸요? 어떡하죠? 이제 우리 집 다 왔는데 걷다 보니까 우리 집 다 왔는데 집에 가서 컴퓨터로 끼겠습니다. 집에 가서 컴퓨터로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성님 방으로 가주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컴퓨터로 끼겠습니다.